봉수 마을에 제가 낚시를 나와봤습니다. 아! 자. 우리 낚시 TV님입니다. 낚시 TV님인데 한번 짜지고 나갔답니다. 한번 더 터뜨렸거든요. 자. 우리 낚시 TV님 인사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낚시 TV입니다. 자. 우리 낚시 TV님, 제가 이때까지 찌낚시를 좀 가르치고 했는데요. 지금 현재 공수에서 공수 빨간 등대인 데서 지금 낚시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낚시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이때까지 매드로 뭐 학교 다니고 이래서 조금 뭐 좀 갈쳐 놓으면 또 이자 먹고 갈쳐 놓으면 또 뭐 이자 먹고 이래 요새 뭐 학교 때문에 그렇습니까? 뭐 많이 배운 건 아니고 또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공수에 온 이유는 어저께 요 개트라포트에서 고등어가 많이 올라왔다 해서 제가 고등어 한 25에서 한 30 정도로 나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. 목격을 하고 어저께 방송을 올렸을 텐데 고기는 찍지는 않았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와봤습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이고 이래서 게트라포트는 안 올라가고 지금 밑에서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대부분 계속되는 해봐보고 결과에 밑밥을 주고 결과에 보면은 병해돔이 큰 거는 아니고 작은 것들에 자꾸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표정을 잡고 제가 영상을 해서 제가 사진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잠시 조금 지켜보겠습니다. 새우는 잘 낀가였네요. 제가 뒤에서 살짝 그렇게 봤는데 새우는 잘 낀가였습니다. 그래도 지금 이 동작은 저하고 당신 때문에 똑같이 밑밥을 먼저 주고 난 뒤에 게스팅이 돼가죠.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입질 확률에 빠르고 그렇죠. 게스팅 먼저 들어가고 밑밥을 주고 지가 있는 데다가 밑밥을 준다 한다면은 그거는 그 뒤에 차보드만 모이게 됩니다.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. 차보는 항상 내 발 앞에다가 묶어놓고 금방 낚시TV가 하던 식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참 재미가 있을 거예요.
거기가 나온다면은 제가 여기서 낚시 캐빈에 앞으로 저 찌낚시는 제가 교육을 간단히 좀 시켜놓고 또 다음에 내캉 저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다른 고기를 잡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감성돔도 잡도록 한번 해봐 볼게고 병해돔도 잡도록 해봐 볼게고 무슨 어종이든 제가 한번 갈쳐볼 겁니다. 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